놈은 분명 강자다. 오늘도 죽어가는 놈들을 노린다. 병이 들거나 무리에서 낙오된 놈들은 어김없이 먹힌다. 먹이사슬의 정상이 군림하며 강한 놈들만을 생존시키는 것. 그러므로서 다음 세대의 건강한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놈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놈들은 포식자다. 범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구. 맹금류 물소리. 놈의 탄생지는 신비에 쌓여 있다. 팔뚝만한 열목어가 자연의 건강함을 상징하는 러시아 리만강의 너른 강변. 추위. 둥지를 지키는 물소리 놈의 신경질적인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광활한 러시아 땅에서 날갯짓을 시작한 놈들은 고향의 들녘이 얼어붙을 무렵인 10월 남하한다. 미얀마,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다. 러시아에서 무려 1500km 떨어진 한반도 최남단의 철새 도래지 제주.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희귀종 맹금류 물수리가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몸 길이 60cm. 흰색과 대비되는 머리에 검은 줄무늬. 분명 물수리였다. 놈의 날개가 푸덕이며 꼬리가 펴진다. 먹잇감을 응시하는 맹금류 투기의 정지비행. 강자의 무모함은 없다. 주도 면밀하고 조심스럽다. 마침내 두 다리가 내려졌다. 공격 신호. 사냥에 있어 맹금류의 성공률은 10번에 하나로 의외로 낮다. 힘을 아껴 탐색과 공격을 반복한다. 마침내 제 몸통만한 물고기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쥐었다. 놈의 서양 이름은 본브레이커. 앞발로 먹잇감의 방향을 잡고 날카로운 뒷발은 뼈를 으스른다. 견고하게 쌓여진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맹금류. 먹이사슬을 지탱하는 약육강식의 세계 법칙.
그 속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자연의 자생력이 숨어 있다. 민등류는 그 생태계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소비자입니다. 이들의 주먹이가 되는 그 동물들을 그 잡아먹음으로써 그 두 가지 그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우선 과밀도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질병에 걸린 개체나 아니면 그 좀 이상이 생긴 개체들을 그 선택적으로 잡아먹음으로써 그런 질병 조절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른 사냥밭이 필요하고 까다로운 먹이 습관을 가진 포식자들은 가장 먼저 멸종위기 목록에 올랐다. 맹금류 물수리가 이곳 창흥 저수지를 월동지로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다와 방조제를 사이에 둔 작은 저수지. 아직까지 자연이 살아있고 한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다. 이곳에서 새들은 먹이를 찾고 대를 잇기 위한 비오리 짝짓기가 일찍부터 이루어진다. 여느 도래지와 같은 대규모 새떼는 아니지만 물가의 무성한 갈대밭과 우거진 덤불숲은 경계심 많은 야생조류들에게 좋은 피난처와 휴식처가 된다. 직경 10km가 채 못 되는 이 지역에 찾아든 물수리는 총 4마리. 올겨울 한반도에서 활동한 수의 절반에 육박한다. 한정된 공간에서의 생존은 먹이 경쟁으로 이어진다. 갈매기는 바다 비오리가 사냥한 물고기를 노린다. 먹이 경쟁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 갈매기는 물수리의 사냥감을 노리기도 한다. 먹잇값을 확보한 물수리. 자신의 영역에서 배를 채운다. 물수리 사냥에서 이상현상이 발견됐다. 사냥감은 논병아리였다. 바닥이란 논병아리를 움켜쥐었다. 다시 떨어뜨려 저항을 부리는 물수리. 물수리는 자신의 비행속도와 논병아리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해내고 있었다. 물수리는 이제까지 알려져 있기를 먹이의 100%를 물고기를, 그것도 상당히 큰 물고기를 잡는 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물수리가 새 속하는 논병아리를 먹이로 잡는 모습은 아주 이제까지 본 일이 없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인간 또한 바다에 기대어 산다. 같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새와 인간. 인간에게 새는 바다의 일부다. 새에게 인간은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생물체.
그러나 이곳에서 새와 인간은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며 함께 살아간다. 바다가 촉박해질 때, 자연이 촉박해질 때 생명 공동체인 새와 인간은 똑같이 고통을 당한다. 인간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던 바다 철새가 두려움마저 잃은 듯 꼼짝 않고 있다. 회색머리 아비였다. 먹이를 먹지 못해 탈진한 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바다로 돌아갔다. 인간의 영역과 새의 영역. 자연의 넉넉함이 사라지면서 공존의 계약이 깨지고 있었다. 생존을 위해 인간과 새의 경계선을 넘어 마을 양식장에 침범한 야생 조류들. 외가리는 양식장의 숭어를 노리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저수지 전체가 파닥거리는 숭어로 가득 찼던 양식장. 바다가 메말라 육지까지 진격해온 배고픈 새들의 공격으로 대부분 문을 닫았다. 생각다 못해 주민들은 양식업을 포기하거나 비닐하우스 넙치 치어 양식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쥐 혼자 살겠다고 새를 없애는 인간의 이기심은 내키지 않아서였다. 뭐 지금도 전혀 폐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폐하고 저희들하고 어차피 모든 게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저희들도 같이 살아가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잡식성 새들은 흘러나오는 치어의 사료를 얻어먹고자 양식장 배수구에 모여든다. 며칠째 사냥을 못한 물소리 놈도 마침내 양화장 하늘 위에 나타났다. 먹이 사냥에 있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영역에서 물고기만을 잡아먹는 맹금류의 까다로운 규칙성을 스스로 깬 것이다. 먹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물수리의 사냥. 인간에게 있어 놈은 분명 침입자다. 그러나 놈은 자기 방어보다 중요한 생존을 선택했을 뿐이다. 위험과 먹이 투쟁을 거쳐 물수리는 마침내 물고기를 차지했다.
생존을 위한 에너지다. 포식자 맹금류는 하나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 자연이 파괴되고 밑에 놈들의 조화가 깨질 때 놈들은 사라진다. 이 땅에서 불안한 공존의 줄타기를 하는 맹금류의 멸종. 그것은 곧 이 한반도 땅 야생의 멸종을 의미한다. 가창오리로 대표되는 철새들의 군무가 그 건강성을 상징하는 해남 고처남. 이곳 고처남이 새들의 낙원으로 부상한 것은 2, 3년 전. 다른 도래지들의 환경이 파괴되면서부터다. 고처남에서 5km 떨어진 한 마을. 고처남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3, 4년 전부터 이곳 맹금류의 존재가 알려졌다. 잿빛 개구리 매는 농경지와 갈대밭이 주먹이터. 새매는 작은 새 사냥의 귀신으로 불리는 맹금류다. 맹금류의 치열한 영역 싸움. 먹이를 구하는 사냥밭은 겨울을 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을을 굽어다 보는 야산의 무덤가. 그곳에 우리가 찾아 나선 독수리들이 있었다. 11마리의 대형 야생 조수. 불과 40년 전만 해도 해마다 겨울이면 한강, 낙동강 하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2,000마리에 불과한 희귀종이 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수리였다. 새들의 제왕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독수리는 한쪽 날개 길이 1m에 육박하는 맹금류 중 가장 넓은 날개를 가졌다.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먹잇감을 찾는 독수리의 눈은 2km 떨어진 사물을 사람보다 2.5배 크게, 8배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용맹성과는 달리 독수리는 실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 예민한 후각으로 먹잇감의 썩은 냄새를 추적, 동물의 사체나 죽어가는 낙오자들을 처리한다. 먹이사슬의 오묘한 자정작용. 독수리는 오염을 제거하는 생태계의 청소부인 것이다. 그동안 독수리가 발견된 것은 철원 파주 지역의 DMZ 등 인간의 간섭이 없는 지역. 낙오자가 생기기 마련인 철새떼를 따라서였다. 때문에 독수리들이 한반도 최남단 해남에서 겨울을 난다는 것은 대단히 의외다. 한반도에 인류가 정착하기 이전부터 6,500만 년의 시간 동안 생존을 위해 이동을 반복했던 독수리. 김진환 박사팀은 2년째 이 독수리의 이동로를 밝히는 데 매달려왔다.
그 맨 처음에 발견하신 분 맞죠? 네. 예, 예. 독수리의 이동 경로 추적이 시도된 것은 지난해 2월. 80g 무게의 인공위성 추적 장치가 한반도 땅을 찾은 세 마리의 독수리에 부착됐다. 동북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비밀에 쌓여있던 독수리의 이동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3개월 뒤 신호를 보내온 독수리는 두 마리. 중국 세냥에서 방향을 바꾼 두 마리는 각기 고향인 몽골을 향하고 있었다. 독수리들의 획기 본능. 9일에서 12일 동안 2000km를 이동한 대장정이었다. 겨울. 무려 2000km를 거슬러 이곳 해남을 선택한 독수리. 독수리들이 이곳에서 발견한 생존의 조건은 무엇인가? 아침 10시경 독수리들은 기다리기라도 한 듯 일제히 마을로 모여들었다. 독수리들이 노린 것은 도축장이었다. 도축이 끝난 뒤 그 찌꺼기를 기다리는 독수리들. 그러나 쓰레기장은 이미 까치들이 점령한 후였다. 까치는 새의 제왕 독수리의 접근을 허락치 않았다. 침입자에 대한 까치들의 공격은 맹렬했다. 조류들에게만 존재하는 집단 방어 행동, 이른바 마딩이었다. 독수리의 명성은 창공에서만 발휘된다. 탐색과 포식에 능할 뿐 공격과 사냥 기술이 없는 독수리. 독수리의 유일한 방어 기술은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예민한 감각뿐. 9km의 체중, 날개 길이 2m가 넘은 독수리의 둔한 몸은 지상에서 지극히 취약하다. 지난 3월 7일, 긴급 후송된 해남 독수리의 소식이 들려왔다. 3월 한 달 새 후송된 독수리는 벌써 6마리. 해남에서 활동하는 독수리의 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미 3마리는 숨을 거둔 후였다. 살아있는 3마리의 독수리를 소생시키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이 시작됐다. 고통스럽게 이 땅에서 삼킨 이 물질을 토해내며 독수리들은 살아났다. 죽은 독수리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독수리 먹이에서 포스파미돈이라는 냉독성 농약을 검출했다. 검출된 독극물은 치사량의 100배. 인간이 넣은 독극물에 죽은 오리와 기러기, 그것을 먹은 독수리들이 1차 중독을 일으킨 것이었다. 독극물에 의한 그 중독이 1차적인 원인이고 2차적인 그에 따른 이제 그 음식을 먹지 못한 데서 오는 영양실조와 탈수, 근육 강직 이런 그 침을 흘린다든가 이런 전형적인 증상들이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독수리의 독극물 2차 중독은 최근 몇 년간 반복돼 왔다. 파주 지역 독수리의 반 이상이 떼죽음을 당한 97년의 사건은 세계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해남에서 관찰된 독수리들은 총 11마리. 구성된 6마리를 제외해도 살아있는 독수리들이 있을 터였다. 그러나 독수리들의 자취는 찾을 수 없었다. DMZ 접경 지역인 전국. 독수리 떼가 몰려든다고 했다. 놈들은 이곳에 있었다. 주민들이 퇴비를 뿌린 폐사닥을 주워 먹고 있는 독수리들. 야생에서 포식자로 군림해야 할 이들이 야생의 자연을 빼앗긴 채 무력한 새로 전락해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 겨우 내내 굶주린 독수리들의 허기를 채우기엔 부족했다. 독수리들에게 새로운 먹잇감이 주어졌다. 조류 보호 옆에서 뿌린 3,000마리의 폐사닭. 한꺼번에 몰린 독수리들은 밀렵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그러나 번식지로 이동하기 위해 에너지를 보충해야 하는 지금 당장의 생존이 급선무다. 도시화로 야생이 사라지자 적응력이 강한 까치나 까마귀는 인간의 거주지에 서식하면서 온갖 쓰레기로 연명하는 생존법을 찾았다. 그러나 인간에게 다가올수록 위험이 커지는 독수리. 독수리는 인간에 대한 경계심마저 잃고 있었다. 들깨들의 공격. 들깨들마저 생존을 위한 방어 능력이 없는 독수리들을 노리고 있었다. 한반도에 인류가 정착하기 전 놈은 분명 이 땅의 주인이었고 강자였다. 그러나 야생의 영역을 빼앗긴 독수리들은 지금 인간의 곁, 금단의 위험 지역에 서 있다. 야생 조수들이 몰려드는 겨울 천수만. 농경지를 위해 만들어진 수백만 평의 간척지가 오히려 겨울 철새들의 피난처가 됐다. 야생을 대신한 인공의 자연. 그 아이러니 속에 대표적인 야생 조수 흰꼬리 수리가 있다. 전 세계적인 보호 대상종. 아시아에선 시베리아, 캄차카, 아무르강 등지와 몽고에서 서식하는 흰꼬리 수리의 극소수가 한반도에서 발견되고 있다.
흰코리 수리를 목격한 것은 3년 전 겨울. 날개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흰꼬리 수리의 기력은 쇠진해 있었다. 4, 5년이 지나야 완연한 흰색을 나타내는 흰꼬리 수리의 꼬리. 멀리서나마 확인되는 꼬리의 어두운 갈색으로 그들이 유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눈보라와 싸우며 꺼져가는 생명을 움켜잡고 있는 흰꼬리 수리. 그 곁을 지키는 다른 한 마리. 20~30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서 번식을 했던, 그러나 무분별한 남획과 환경 악화로 급속히 사라진 그들이었다. 먹잇감을 기다리는 까마귀가 어린 흰꼬리 수리의 죽음을 재촉한다. 마침내 죽음을 지켜보던 동료조차 죽어가는 놈의 날개를 물어뜯었다. 다음 날 얼음이 얼어 접근이 가능해지자마자 급히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굶주림으로 탈진한 채 추위에 얼어버린 어린 흰꼬리 수리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천수만 안쪽, 870만 평에 달하는 담수호인 간월호의 상류. 3년 전 죽음을 접했던 그곳에 반갑게도 또다시 두 마리의 흰꼬리 수리가 찾아들었다. 한 놈이 말조개를 여느라 씨름 중이다. 경험이 많은 성조라면 암벽이나 얼음에 떨어뜨려 깨먹을 터. 게다가 미숙한 사냥 기술을 보이고 있었다. 우연인지 이들 또한 유조였다. 호수를 따라 내려간 간호로 하류의 모래톱. 그것에도 또 다른 흰꼬리 수리 한 쌍이 있었다. 성장기를 갓 넘긴 성조와 어린 흰꼬리 수리. 흰꼬리 수리의 주된 먹이는 오리류 등 큰 물새 집단. 성조는 맹금류답게 오리 사냥에 나선다. 미숙하긴 하지만 맹금류로 살아가는 성조. 생존을 가르치는 본능적인 가르침일까? 성조는 사냥수는 물론 먹잇감조차 나눠주지 않는다. 그런 성조를 따라다니며 어린놈은 먹이를 의지하고 사냥수를 익힌다.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상류의 어린 유조들이 궁금했다. 한 마리는 어디로 가는지 놈은 혼자였다. 제 손으로 먹이를 잡지 못하는 어린 유조. 놈은 사냥을 포기한 채 까마귀의 먹이를 빼앗아 먹는다. 먹이를 빼앗긴 까마귀의 보복. 줄행랑을 치던 흰꼬리 수리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다. 어린 유조의 사냥 시도. 놈의 사냥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마침내 성공. 놈이 사냥한 것이 궁금했다.
그것은 죽은 물고기였다. 어린 흰꼬리 수리의 허기를 채워준 죽은 물고기. 놈이 좋아하는 내장 부분이 찢겨져 있다. 죽은 물고기를 찾는 흰꼬리 수리의 모습은 자주 목격됐다. 사냥 기술이 미숙한 놈의 생존법이었다. 1996년서부터 관찰해왔는데요. 12월 중순경 한 10여 마리의 수리류가 이곳에 찾아오거든요. 근데 겨우 내내 이곳에서 월동하는 것은 흰꼬리 수리 유조가 약 한 4마리 정도 됩니다. 근데 매년 그 네 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 정도는 어떤 원인에서인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람막이 하나 없는 인공의 너른 간척지에 눈보라와 함께 추위가 몰려들었다. 불과 두 달 반 동안의 성장기를 거친 채 막바로 겨울나기에 나선 흰꼬리 수리.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인공의 자연이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영역 싸움을 하는 맹금류. 이들은 포식자로 단련되고 있었다. 얼음의 체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외다리로 선 물딱의 방한법. 그러나 더욱 혹독해지는 바람. 가늘호는 얼어붙고 있었다. 얼음을 피해 다니는 대백노는 초긴장 상태. 얼음 위에서 팔이 금방 얼어버리는 논병아리 또한 얼지 않은 물을 찾기 위해 필사적이다. 위험은 피했지만 먹잇감을 찾을 수 없는 얼음. 불안할 따름이다. 야생의 자연과 달리 쉽게 얼어붙는 인공의 호수는 흰꼬리 수리에게도 치명적이다. 그나마 놈이 먹이를 구했던 호수가 꽁꽁 얼어붙었다. 얼음 아래 비치는 물고기를 잡으려 헛부리질을 해보는 흰꼬리 수리. 놈이 겨우 발견한 것은 인근 도시에서 흘러들어온 비닐 쓰레기였다. 인공의 자연. 어린 흰꼬리 수리는 외롭고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 인공의 환경으로 변함으로써 농경 방식의 변화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이 큰 무리라고 할지라도 먹이 동물들이 옮겨 다니는 패턴. 그리고 갑자기 그 어떤 추위가 닥쳤을 적엔 물이 꽁꽁 사방에 얼어버린다든가 먹이동물마저도 또 다른 서식지로 옮겨간다든가 이런 그 변화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흰꼬리 수리라고 할지라도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이곳저곳을 더 좋은 알맞는 서식지를 찾아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적당하지 못한 서식지에서 장기간을 체류하게 되다 보면 탈진해서 죽어가는 그런 흰꼬리 수리마저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공의 자연. 얼어붙은 밤을 보낸 천수만의 새들은 또다시 대항할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한다. 그나마 생존 공간을 내줘야 하는 철새들은 혼란에 빠졌다. 아침. 죽은 새를 뜯고 있는 맹금류 흰꼬리 수리. 놈은 여전히 고립돼 있었다.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는 포식자 맹금류. 이들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이다. 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이 땅 생태계에 이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겨울, 한반도를 찾은 겨울철새는 약 110만. 그중 올겨울 관찰된 맹금류의 생존표는 참담합니다. 독수리 총 320마리 중 독극물 중독과 밀렵으로부터 구조 55마리, 그중 사망 21마리. 흰꼬리 수리 총 20마리 중 독극물 중독과 굶주림으로부터 구조 9마리, 그중 사망 3마리. 물소리는 자료조차 없었습니다.